72페이지입니다. 환지 예정지 같이 봅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은 자, 여기다가 잠깐 볼까요? 환지 예정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가 도시 개발 구역입니다. 자, 구역인데 자, 환지 방식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 자, 요거 녹색은 옛날 땅. 옛날 땅들 자, 이런 땅을 지금 현재 자, 녹색은 옛날 종전 환지전 땅 위치라면 노란색으로 하는 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면적을 하나씩 탁 해가면 자, 이렇게 차근차근히 정리하다가 자,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 공사하다가 자, 여기에 유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하는 거야. 올 수도 앞으로 2, 3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정리해는 앞으로 받을 여기 노랗게 앞으로 받을 환지 예정이죠, 그죠? 땅을 이때까지 기다리게 해버리면 너무나 지친다. 그러므로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앞으로 받을 환지를 받을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이 땅을 미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미 사용해라.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다만 소유권만큼 아직 못 준다.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 수익금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만약에 이 땅이다. 요거 자, 녹색이 종전입니다. 녹색이 종전. 이거요. 녹색이 종전. 옛날 땅이죠. 노란 부분이 환지 예정지죠. 이제 환지 받을 예정지. 앞으로 받을 예정지를 미리 사용한다. 뭐라 불러요? 환지 예정지. 언제부터냐면요, 이때부터입니다. 공사 착수하죠, 그죠? 공사 완료 전 이때부터. 언제가냐면은 요거 다음 날 소유권 넘어가기 전인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자, 뭐만 줘요? 사용하고 수익금을 줍니다. 그러면 요때 지정하는 것이 바로 환지 예정지입니다. 뭐라고요? 환지 예정지다. 자, 의무적이요? 의무적이요? 의무적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책 보면은 거기 상가로 7번에 1번의 기억입니다. 그죠?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건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아울러 지정해라. 당연하죠, 그죠? 임차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가 미리 들어와서 사용하는 자가 누굽니까? 임차권자 등이기 때문이죠. 이때 니은 이럴 때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알립니다. 먼저 지정하려면 하기 전에 네가 앞으로 이거 들어보세요. 지정되면은 자, 이거를 통지합니다. 통지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앞으로 사용할 토지의 위치가 어디고 두 번째 면적은 얼만큼이고 언제부터 사용하라?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효력 발생 시기. 지정하더라도 지정하는 그날이 아니라 지정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지정하지만 여러 가지 정리가 필요한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용해라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요 세 가지를 뭐 한다고요? 통지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요 날이 언제냐? 요 날이 환지 예정지 지정일이 아니고 환지 예정지 지정의 뭡니까? 효력 발생일이죠.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다. 이럴 때 보세요. 만약에 그 땅 위치가 만약에 여기다. 만약에 요거다. 이럴 때 요거 보세요. 요 위에 있는 땅 있죠? 만약에 요 땅이라는데 요 땅이 뭐라고 요거랄까요? 요게 A 거고 요게 B 거고 요 그러니까 이만큼 A 땅이었고 옛날 땅에 이만큼 B 땅이 이 땅 C 땅이었어.
근데 현재 요 땅을 현재 요 땅을 현재 환지 예정지로 받는 자가 A야. A, 예, A입니다. 뭐 B는 요거라면 그러면 A가 옛날은 A, B, C이지만 요 네모난 것이 그죠? 하지만 A가 환지 예정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 종전 사람인 B하고 C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여기서 종전 사람은 당연히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없고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방해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종전과 환지 예정지란 말 잘 구분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장애물. 장애물 때문에 이걸 치우려면 또 시간이 걸려. 그러면 효력 발생일 날 죽었다 깨어나도 사용 못 해. 그러면은 사용 수익 개시일을 따로 알려줍니다. 너는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장애가 있을 때는 그 날을 따로 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효력 발생일이 아니고 사용 수익 개시일 이렇게 부릅니다. 다르기 때문이죠. 자, 책 봐요. 먼저 2번에 자, 1번에 기억년 읽어주시고요. 했고요. 2번에 기억년 읽어주세요.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읽어주시고요. 3번 별표하세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입니다. 종전에 종전 아 저러 보세요. 아 여기 요거는 녹색 부분 아까 A, B, C 아시겠죠? 예를 들면은 뭐 B, C든 간에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 등등은 환지 예정지정의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일단은 있는 사람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아 환지 예정지로 들어와서 그 말이죠.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옛날 사람은 환지 예정지로 진행받은 곳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고 종전 대신에 종전의 토지는 사용 등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그곳에 와서 사용할 수 있지만 종전 토지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종전 토지는 B와 C는 안 되는 거니까 사용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니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뭐라고요? 장애.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있다면은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때부터 사용해라 그 말이죠. 디귿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죠. 이때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은 언제부터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사용 수익 또는 효력 발생일 내지는 사용 수익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누가? 종전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죠? 앞에. 그리고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종전을 잘 보면 돼요. 그런데 리을. 채비지는. 저를 봐요. 채비지는. 사용 수익은 물론이거니와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채비지. 만약에 여기서. 채비지가 있다면 채비는 사용 수익은 당하는 것이고 뭐까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처분 가능하다. 이럴 때 자, 처분할 때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처분할 때 야. 내가 너한테 미리 준 돈 한 3억 받지만 소유권은 나중에 2, 3년 뒤에 이때 해 줄게. 그러면 누가 사 이거를? 그죠? 도면 보고 지금 당장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 아닙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이전 등기를 마치면 그때 마친 때 그 순간부터 바로 그냥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환지 예정지일 때입니다. 채비지가 이미 처분된 채비지든 채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리을은 바로 채비지 그 내용이고, 요거 뭐냐? 조금 전 시간에 제가 별표해라 했던 그 얘기입니다. 어디냐면 73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 니은, 디귿, 디귿의 나. 요거 요거. 나. 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지 예정지. 다 같이 시작. 환지 예정지에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이를 취득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왼쪽 다시 4번 임차권자 등의 권리조정 저러봐요. 요겁니다. 이때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요. 자, 환지 요거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으로부터 또는 뭡니까? 또는 장애물이 있는 사람은 사용 수익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인데 요때 이날부터 똑같이 만약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60일 내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이 안 되면 이게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죠. 지정되면은 요게 없는 거예요. 요게 미리 사용합니다. 그죠? 이날부터 똑같이 1번 임대료 증감 청구 2번 요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있죠. 요거요.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똑같이 여기에 똑같이 온다 그 말이죠. 왜? 환지 예정지도 지정이 안 되면 요때 하는 것이고 지정이 되면 요때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4번의 기억 가나 니은 가나다와 똑같다. 이날부터 임차인 등등도 사용한다. 요때 임대료 증감 청구 똑같아요. 5번 사용 수익 정지 기업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앞으로 내가 받을 땅이 없다. 돈을 미리 받았든지 아니면 받든지 이럴 때는 소유자 등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나가라 그에게요.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너 돈 받았잖아. 이제 나가라. 비워줘라. 그 얘기죠. 이제 나 니은 그래도 충분히 이사 갈 수 있는 시간은 줘라. 얼마 이상? 30일입니다. 최소 30일 이상은 뭐 충분히 줘라 그 얘기죠. 6번은 뭐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사용 수익권을 주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은 누군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내 마음 나는 사용 안 할래 그냥. 이게 사용하지 않는 땅들이 있다면 이걸 방치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숲 막 뭐 풀자라고 엉망이지 그죠? 그때 누굽니까? 마지막 줄에 시행자가 관리한다 그 말이죠. 예. 자, 여기까지가 환지 예정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비용부담등입니다. 부담등. 자, 1번 비용부담. 여기 쌍갈 1번에 1번 요 부분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지난 시간에 했던 국토법의 비용 부담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같이 볼게요. 복습한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토법이 정리가 되면 요 쌍가로 1번 파트는 똑같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자, 비용 부담. 원칙 누가 합니까? 일단은 시행자가 행정청이건 누구든 간에 시행자가 부담하는데 수입자 부담 지자체끼리 강명시 세금으로 설치했는데 부천에서 이익 보고 있습니다. 너도 돈 일부 부담하라. 그거예요, 그거. 들어보세요. 항상 얘는 뭡니까? 행정청끼리 할 때. 아시겠죠? 너도 부담해! 하는 것이죠. 이때 기억납니까? 행정청끼리 부담할 때 계획은 80% 가지지만은 이같이 사업 시행은 얼마까지? 50%까지. 얼마까지? 50%인데 개발법은 50%를 안 그러고 2분의 1 똑같은 거죠. 그죠? 50%까지. 개발법은 2분의 1까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달리 한 것뿐이 했을 뿐이에요. 이럴 때 예외 수익자 부담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은 비용의 일부가 얼마까지라고요? 2분의 1까지.
똑같은 겁니다. 50%나 2분의 1이나 그 이익은 지자체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이럴 때 기업 지정권자가 시행자입니다. 가! 국장이 시행할 때는요, 똑같죠? 행장과 협의하고, 나, 시도지사 대장이 비용 부담시킬 때는 일단 지자체는 지자체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도 위에 있는 행장과 행장이 결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니은 시군구청장, 단 여기에 구청장이 하나 추가되었을 뿐이에요. 시군구가 시행한다. 그 일부 누구한테 지자체끼리 협의해서 부담시키고, 협의가 안 되면은 시장군수 그 위에는 도가 있기 때문에 누가 결정한다고요?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 얘기죠. 근데 시도가 서로 달라. 그러면 시도가 서로 각각 두 개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행장이 결정한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넘깁니다. 알아두기. 넘어죠. 자, 지자체의 비용 부담 1번 50%. 즉, 뭐라고요?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2번. 똑같죠?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자,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디귿은요, 우리가 국토법 시험에 배웠던 공동구 알죠? 그죠? 예, 공동구인데, 공동구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까? 아니죠. 사업시행자가 누가 부담하죠? 앞으로 점용 예정자가. 그 말이에요, 이것도.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할 때에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즉 점용 예정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결국 같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 말이죠. 상가리 2번은 여기만 있어요. 달라요. 도시개발구역의 설치 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입니다. 먼저 설치 의무자 누구냐? 이것은 우리가 주택법 시간에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랑 같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누가? 지자체가 설치합니다. 전기 공급하는 자, 가스도 공급하는 자, 지역 난방도 공급하는 자, 디귿 통신은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가스, 뭐 지역 난방, 통신 그걸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바로 설치한다, 그 말이죠. 2번 설치 비용은 누가? 당연히 설치하는 그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니은 별표하세요. 니은 시험에 니은이에요. 니은 그 중에서 전기 시설을 전봇대에 하면 되는데 굳이 사업 시행자가 지층 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야, 땅 속에 못 달라. 그러면 평상시 계획했던 그 비용보다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때 가 공급하는 자 한전이죠. 그다음에 하필이면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한 해가 각각 반반씩 2분의 1씩 부담하고요. 그런데 하필은 여기가 전부 환지 방식이에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로 부담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입니다. 1번 기반시설을 도로 등등을 어디에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왜 그럴까요? 밖의 지역에 들어온 도로 없으면은 분명히 도로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밖의 지역에 설치할 때는 그 시행자에게 당연히 설치하게 하거나 설치 비용을 네가 부담해라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죠. 이럴 때 2번 지정권자는 시행자의 부담으로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인하여 또 이익을 얻는 지자체 줄 긋고 동그라미 1번 이익을 얻는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지자체 줄 고요 공공시설의 관리자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이익받는 지자체가 있든지 아니면 이익을 받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으면 그 기반시설에 설치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알아두기, 아마 이게 아마 편집 과정에 조금 빠졌네요. 그 알아두기 있죠?
거기 제목에다가 지자체 또는 여기 빠졌어요. 지자체 또는 왜? 좀 위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자체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에 해야 돼요. 아시겠죠? 지자체 또는 1번, 1번은 지자체, 2번은 바로 공공시설. 여기 빠졌네. 2번, 2번, 2번 있죠? 이렇게 2번, 2번 해놓고요. 좀 짓고 V 표시해요. 이렇게 공공시설, 요거 공공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요거 넣어주세요. 제목 지자체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이긴데 1번은 지자체가 맞아요. 2번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총액은 이렇게 그래야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번 똑같아요. 지자체끼리는 무조건 50% 즉 2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아닌 자는 3분의 1 국토법과 똑같은 얘기예요. 3번 조사 측량비 설계비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까지 똑같죠. 자, 4번 보조융자 도시개발사업에 시행해지는 비용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가 있다. 그런데 특히 2번 시행자가 행정청을 때는 전부 뭐라고요? 행정청은 전부, 행정청 전부, 다 같이 시작. 행정청 전부, 한 번 더 행정청 전부, 마지막 시작. 행정청 전부, 전부. 9번 도시개발채권 등입니다. 1번 도시개발채권이에요. 1번 지자체 장인데 여기서는 시, 도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요. 이때 발행하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채권인데 발행할 수 있습니다. 시, 도, 지사, 즉 지자체는 이럴 때 2번 발행할 때 행장의 승인받고요. 행장에 승인받고요. 3번 소멸시효 원금은 5년 이자 2년 원, 오, 이, 이. 원, 오, 이, 이. 원금 5년 이자 2년. 그 다음에 4번 발행방법 등 채권 등록기간 등록발행 또는 무기명 발행, 특히 무기명 무작위로 발행하기 때문이죠. 무기명 발행이고요. 이율 조례로 정하지만 행장 승인받아요. 이율, 조례, 행장, 승인, 이율, 조례, 행장, 승인, 지급, 상환, 기간, 5년에서 10년 사이, 5년에서 10년 사이 범위 내에서 5년으로 하든지 7년, 8년 조례로 정한다. 를 채권의 매출 및 상환 업무의 사무, 지급 기간은 시도가 정하는 은행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하고요. 5번 의무적 매입 반드시 가 기업 니은 디귿 사람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의무적으로 매입해라. 기업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아니에요. 수용 사용 방식. 왜 그럴까요? 돈이 필요하니까. 환지는 당연히 아니죠. 돈이 모자르니까 발행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용은 돈 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환지 방식이 아닙니다. 수용 방식입니다. 이럴 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시행자는 누굽니까? 공공시행자인데 공공시행자는 매입하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그자가 의무적 매입합니다. 민간시행자는 무조건 다 의무적 매입이고요. 지금 국토법상 개발의 허가 받는 중에서 건축하고 물건 쌓고 그 다음에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 중에서 딱 하나만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으면 토속 채취 아니에요. 토지 분할 아니에요. 물건 채취 아니에요. 건축도 아니고요. 공작물 설치 아닙니다. 딱 하나 뭐라고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입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6번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읽어주시고요. 특히 리을 하나 볼게요. 이건 책이 없어요. 6번은요.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되는데 더 이상 초과해서 살 필요 없는데 초과해서 산 게 있다면 그 초과하여 채권을 매입한 것은 중도에 상환할 수가 있다. 자, 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행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지정권자.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저를 봐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행정심판은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국토법과 개발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법에서요. 국토법에서 행정심판 국토법에서의 비행정청이죠.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의 행정심판 누구에게 하죠? 이는 지정한자. 누구라고요? 지정한자. 방금 했던 거 개발법에서 개발법에서의 비 행정청 시행자로부터의 행정심판 누구한테는 지정권자죠. 그렇죠. 이럴 때 얘는요,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얘는 위반권자고요. 다르죠, 그죠? 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아직까지 위반권자와 결정권자를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요거 국토법상 누구한테 지정한 자 각각 단독 문제로 다 나와서 시험에 지금은 이제 다섯 개 지문 중에 뜬 지문 나옵니다. 국, 비, 지, 개, 비, 지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국, 비, 지, 개, 비, 지 시작. 국, 비, 지, 개, 비, 지 한 번 더 시작. 국, 비, 지, 개, 비, 지 국토법상 비행정청 시행자로부터의 행정심판은 지정한 자. 국비지, 개비지. 한 번 더 시작. 국비지, 개비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잠깐만. 우리가 숫자 나오는 거 잠깐 점검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 나오는 거 많이 있는데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먼저. 1만. 1만. 뭐가 있었죠? 1만. 주, 상, 생. 자, 그죠? 예. 3만. 공. 공. 그죠? 공. 10만. 10만. 또 하나. 하나 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할 수 있는 부지가. 10만 이상. 예. 그래, 그거 하나 있고 또, 또 하나. 두 개, 두 개. 여기는 10만 이상, 이상, 이상. 여기는 10만 미만짜리 아니야. 미만. 예?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해, 뭐. 공복, 공복, 공복. 10만 미만 공복, 10만 이상은 요거죠. 아, 아연초사. 그죠? 아연초사. 30만. 30만. 그 도시 외 지역이죠. 도시 외 지역. 그 다음에 100만. 두 개. 공청회. 공청회 의무적 개최지, 그죠? 공청회. 또. 국장회의. 30만. 복합 기능. 하나 더.
2년이 5년, 3년이 5년, 내년 5년, 3년 5년. 기억납니까? 도시 외지역에. 일단 요걸 알아야 돼요, 일단은 뭐. 면적 3분의 2는 다 쉽게 알게 돼요. 일단 요거, 요거. 그러면 공남 다 14일. 별거 아니에요. 쉽죠? 시끄러워요. 그 2년짜리가 5년으로 330만 이상일 때 미만은 2년이죠, 그죠? 실직의 3년짜리가 5년으로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몇 개 안 되지만 해야 돼요, 이것이. 자, 1만 주상생자, 그 다음에 3만 공, 10만 미만은 알고 공보, 그 다음에 아연초사, 30만 도시외, 100만 공청회, 국장과 협의, 330만 복합 기능하고, 그렇죠. 5년, 5년, 5년. 이렇게. 자, 다시 한 번. 1만, 1만, 3만, 10만, 공보, 아연초사, 30만, 도시외, 100만, 공청회하고, 국장협의, 330만, 복합 기능, 5년. 이제 안 보이죠, 그죠? 자, 1만 주상생자, 3만 공, 10만 공보, 아연초사, 30만 도시외, 100만 공청회 협의개최, 국장협의, 330만 복합 기능, 5년. 됐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다 외워요. 자, 이제는 정비법 잠깐 보겠습니다. 정비법 78페이지입니다. 정비법. 정비법은 용어 정의 파트는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용어 정의입니다. 자, 정비 구역을 읽으시고요. 정비 사업 중요하죠. 딱 세 개 사업이죠. 주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입니다. 요즘은 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정서에 많을 때는 헷갈렸는데.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첫 번째,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도시, 저소득 주민이, 그죠? 집단 거주하는 판자촌, 달동네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죠, 그죠?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또 있죠? 단독, 주택,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원룸촌인데 오래된 건물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부족해요. 공동 이용 시설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확충.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존 등등 하게 사업이고요. 재개발은 주거 환경처럼 도로 등등이 극히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노후 물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고요. 하나 더. 상업 쪽에도 상가 건축물들도 오래되면은 노후화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도 있습니다. 공업 지역도 공장 건축물들도 세월이 흘러가면은 노후화됩니다. 그리고 중공업 쪽에는 또 주택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런 지역 전부 다 뭡니까? 재개발 사업이고요. 재건축은 공동주택인데 일반적으로 거의 아파트를 말하죠. 하지만 그 아파트라면은 아파트만 철거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변 도로는 건들지 않아요. 왜? 양호하기 때문이죠.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 플러스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렇게 긴 포인트 잡고요. 그럼 방금 말했던 3번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뭐냐?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내가 읽어주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여러분을 내가 무시하는 꼴이다. 대한민국 즉 세종대왕 역사 이래 한글을 알면은 다 안다는 얘기죠. 이걸 모른다. 그거는 한글을 모른다. 그 얘기 모른다. 자, 1번만 볼게요. 보세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 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다 알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한글을 다시 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읽어주시고요. 단 숫자 나오는 것만 체크한다. 그 얘기죠. 3번에 박스 안에 3번.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몇 년까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크다. 보수 보강 비용이 새롭게 건물 짓는 것보다 더 돈도 많이 들어간다. 크다. 클 것 줄 거예요. 또 작을 것 안 되겠죠. 그렇죠? 클 것으로 예상되면은 기존 건축물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죠. 그 기준 연도 몇 년? 40년. 4번.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이 있는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데 특히 기업 준공된 후 얼마?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그 사이에서 21년이건 25년이건에 그 정하는 기간이 지나가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다. 니은 도시군기본계획상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3번에 박스 안에 3번, 4번에 기억리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읽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정비기반시설, 5번에 공동이용시설 묶어서 서로 비교 구분, 비교해서 구분을 시켜줄 줄 알 정도면 되겠다. 정비기반시설은 정 모르면은 국토법에서 배운 기반시설과 연관시키면 되는 겁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공동구는 우리가 국토법 시간에 배웠던 그 공동구를 말한다. 2번 녹지, 하천, 공지, 광장, 소방수 시설, 비상대피 시설, 가스공급 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등이 있다. 공동이용시설은 1번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2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3번 타가서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후유자시설 여러 번 했었죠. 대지 읽어주시고요. 자, 주택단지 먼저 용어가 뭐냐,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1단의 토지로서 1번부터 5번인데 1번하고 5번만 보겠습니다. 2, 3, 4 읽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설한다. 그러면 주택법만 있는 건 아니라 건축법도 있다는 겁니다. 1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1단의 토지고요. 그러면 5번은 건축법도 있다 그 얘기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얻어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1단의 토지. 똑같이 뭐라고요? 주택단지라고 한다. 8번 됐고. 9번 토지 등 소유자인데요.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다 같이 토지 등 소유자 시작. 토지 등 소유자. 한 번 더 시작. 토지 등 소유자. 따라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같이 시작.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한 번 더 시작.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인데 여기에 이게 바로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하지만 사업에 따라 어떤 거는 또는 어떤 건 및 요것만 다르다. 1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은요. 저를 보세요. 등기부가 토지와 건물이 각각 따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는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면은 지상권자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거환경과 재개발은 정비구역에 일단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고요. 하지만 이번 재건축은 일명 공동주택이다. 즉 아파트다. 등기부가 하나에 두 개요. 하나이다. 건물 등기 안에 토지의 공유 지분이 같이 되어 있다. 등기부가 하나이다. 그러므로 및 엔드의 개념이다. 그 얘기죠. 정비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죠. 왜? 건축물 위에는 지상권자가 설정되는 게 아니죠. 10번. 토주공 등입니다. 이게 누구냐? 토주공 또는 지공이에요. 지공. 그러니까 토주공 등할 때 등이 뭡니까? 지공. 토주공 또는 지공이 바로 토주공 등이다.
11번 정관 등 따라합니다. 정관, 규약, 시행규정. 다 같이 시작. 정관, 규정, 시행규정. 아, 규약이죠. 시작. 정관, 규약, 시행규정. 한 번 더 시작. 정관, 규약, 시행규정. 줄여가지고 정관 등. 정관 등. 정관은 말 그대로 조합 설립할 때 작성하는 게 정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때 작성하는 것은 규약. 그 다음에 행정청, 공공기관, 신탁업자, 쉽게 말하면 행정청, 특도시군구, 그 다음에 토주공 등, 그 다음에 신탁업자까지, 업자까지는 바로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시행규정이라고 부른다. 이럴 때 그거 보시면은 특시, 특도시군구,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거론된다. 줄여가지고 우리는 시장군수 등이라 하자. 그래서 공부하다가 시장군수 등 나올 때는 특시, 특도, 시군구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인데, 자, 먼저 저를 보세요. 오늘은 계획 파트가 될 겁니다. 먼저 정비법은요, 먼저 뭘 먼저 합니까? 정비 기본 방침. 방침, 지침, 방침, 지침. 누가 할까요? 누가요? 국장입니다. 자, 몇 년마다 수립하죠? 그죠. 10년마다 수립해요. 자, 재검 때 몇 년마다? 5년마다. 그죠. 5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한다가 바로 2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비 기본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먼저 계략적이고도 포괄적인 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정비 기본 줄여가지고. 원래는 이름이 길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인데, 이 법 안에서는요, 이것도 줄여가지고 네 글자로 그냥 기본 계획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라고요? 기본 계획이라고 표시했는데, 그 내용을 읽다 보시면 조금 몇 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먼저, 얘는요, 우리가 국토법 시간에 배웠듯이 도시군 기본 계획과 흡사해요. 다만, 사업은 다르지만, 도시군 기본 계획,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 한 개의 도시 안의 장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정비 기본 계획은 아까 말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당장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광명시장이, 서울시장이 어떤 지역은 재개발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이야, 어떤 건축물은, 어떤 아파트는 앞으로 언젠가는 재건축해야 돼, 미리 계획이나 한번 수립해 놓자, 그 얘기죠. 누가? 한계 도시 안의 수장입니다.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까지만. 군수 안 나와요. 군은요, 가보세요. 그냥 다 재개발적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립하는 게 무의미해요. 그래서 군, 단지 만약에 군 안에서 당장 지금 재개발해야 돼 한다면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겠지만 장기발전 방향 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한다 그래도 할 만큼의 돈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 빠집니다. 이럴 때, 근데 여기서요, 여기서 시장은요, 시장은 다시 구분되잖아요, 두 가지로. 어떻게 구분되죠? 대도시하고 일반시죠. 일반시는 원래는 시험 볼 때 일반시가 아니죠. 대도시가 아니십니다. 저랑 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천시까지는요, 부천시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특광, 특시, 특도, 대도시는요,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시도 수립하지만 도시사가 자꾸 간섭을 해요. 광명시가 그 차이점이야. 여기 서울하고 부천하고 끼어가지고 한강 이남 이래 자꾸 이게 경기지사가 자꾸 이렇게 자꾸 개입을 해요. 야, 너 수립하지 마. 그러면 예, 썰 안 하면 돼요. 하고 싶어도. 근데 아무런 말이 없네? 그러면 수립해야 되겠지, 그죠? 한 다음에 도 찾아가서 승인받아야 돼, 승인받아.
그러니까 소지사가 수립하지 말라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그런 말도 없네. 수립을 하게 되면은 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승인 받는다. 그래서 요게 딱 나와요. 이게 뭐라고 일단은 짧게 말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또는 뭐요? 도지사의 뭐요? 수립 이후 승인 받는다. 그러니까 뭐 책 보시면 먼저 1번 수립, 수립권자, 특, 광, 특시, 특도시장, 2번 요겁니다. 수립의 예외. 요거 예외. 도지사가 일반시로서 대도시가 아니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수립 단위 몇 년마다? 10년마다. 요거 얘요. 얘도 얘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10년 단위나 10년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5년마다 얘도 재검토를 한다. 내용은 뭐 읽어주시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9번하고 10번만 묶어보세요. 10번만. 정비구역으로, 9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예정의 예, 예, 예. 줄이니까 정비 예정 구역의 예자입니다. 계략적 범위. 그 다음에 10번 단계별의 단. 따라합시다. 예, 단. 10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인데 가로만 보니까 정비 예정 구역별. 그러니까 9번의 예정이건 10번의 예정이건 하여튼 예정자 들어가는 건 무조건 전부 다 예고예요. 아시겠죠? 단계별의 단입니다. 따라합시다. 예, 단. 예, 단. 예, 단. 우리 젊은 남녀 청춘이 결혼할 때 항상 아내 쪽에서 뭐 해옵니까? 예단. 예단. 난 별로 안 한 것 같아. 아, 손해봐가지고. 그죠? 아, 큰일 나요. 그럼 나 잘라요. 예단. 까먹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예단. 왜? 3번에 생략 사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의 수립건대는 기본 계획의 다음 사항을 그 위에 1번부터 13번까지 있다면 그 중에 다음 상 1번 생활권 설정, 생활권 다 같이 시작. 생활권 다 같이 시작. 생활권이 포함되면 90을 생략할 수 있다. 예단을 뺄 수 있다 그 말이야. 생활권이 들어가면 예단을 생략할 수가 있다. 요거요. 요거는요 그냥 지문 중에 하나 떠요. 생활권 어떻게 이용하냐? 남편이 생활력이 좋으면 예단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시겠죠? 생활력이 들어가면 생활권이 들어가면 예단 빼라. 4번 기준. 이제 힘내세요. 이제 국령 안 나와 이제. 기준. 절차. 먼저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모두 포함해요. 세입자. 왜냐면 정비사업은요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잖아요. 세입자 포함. 공란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이번 지방의회는 얼마? 60일 이내에 지방의회 의견 듣고요. 협의 심의 거칩니다. 기억 절로 보세요. 이 중에서 요거 아까 요거 특광 특시 특소 대장하고 일반시 따릅니다. 그래서 특광 특시 특소 대장은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칩니다. 아시겠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치지만 니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 일반 시장은요 기본 계획 수립하게 되면은 협의 심의 안 거쳐요. 바로 그냥 뭡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도지사가 승인 전에 협의 심의를 거친다 그 얘기죠. 4번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주민공람 안 하고 지방에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심의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아 다 안 받아요. 아시겠죠? 다 안 받습니다. 이것도 나중에요. 문제풀이 할 때 같이 봐야 돼요. 일단 어떤 게 있느냐. 먼저 1번 면적 10% 미만 축소. 2번 계획기간 단축 축소. 3번 설치계획 변경. 4번도 마찬가지로 설치계획 변경. 5번 아까 예단 할 때 단 요거 단.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의 변경. 요거 뭐라고요? 그냥 공람 절차, 협의 심의 절차, 도시 승인 다 안 받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예.